네, 헤이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매번 올림픽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메달을 이렇게 선물해주는 효자 종목 양궁에 제가 오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왠지 듣기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오늘 착용을 딱 했잖아요. 암갓, 동일이, 체스트 가드, 큐보, 아, 예, 아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충 요거를 들었는데 이것만 딱 착용했는데 제가 괜히 기분이 마치 무슨 어? 좀 활 좀 써는 것 같고 선수될 것 같고 좀 기분이 그래요. 이거 간단하게 처음에 주의사항하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만약에 양궁을 하러 체험하러 왔다 어떻게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처음에 오시면 장비부터 이렇게 뿔대로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첫 번째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부터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네. 안전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안전에는 이게 노란 줄은 뭐예요? 이게 노란 선이 사로를 나는 그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이제 스탠스, 그러니까 자세를 잡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거 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이쪽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뽑고 계실 때는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떤 이게 활 부분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여기 딱 들고 나서. 네. 활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 조준기 네. 빨간 점으로 조준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임이라고 해서 네. 날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파란색 부분 핸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앞에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은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안전부예요. 그거 같은 경우 제가 이게 항상 양궁 보면서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이게 이걸 대체 뭔데 이렇게 달아놨을까 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양 선수들이 보면 예,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입니다. 크게 막고 이자로 꺾기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팔을 잡고 딱 들었을 때 왼팔이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끝에 보면 이 고무로 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진동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팔을 쏘게 되면 아무래도 편이 이렇게 앞뒤 튀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 진동이 화살 날아가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동 흡수해 주는 그런 게 이거 달아주는 거죠. 다 이 기능이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힐을 땡길 때, 네. 요 보니까 막 저기 그 선수들 보니까 막 여기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그러고 외국 선수들 그러고 입 있는데 여기 입술을 이렇게 네네, 이 현으로 꽉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만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쭉 양궁 같은 경우에는 당겼을 때 항상 일정하게 손이 들어가야 돼요. 오른손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서 일정하게 턱 밑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기만의 포인트에 항상 똑같은데 줄이 닿으면 항상 똑같은 위치에 들어갔다고 저희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요즘 보면 이렇게 실내 양궁장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이걸 했을 때, 실내 양궁을 했을 때 어떤 그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 예, 상체만 쓸 것 같지만 전신 운동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냥 정신 집중과 돗닦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예. 정신 집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기 와가지고 쌓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 힐을 당기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신 집중. 이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 수양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주의사항을 들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네. 예. 이걸 쭉 빼서. 힘들 잡고. 힘들 잡고. 신발 잡고. 신발에서 날개를 신발에 대고. 네, 제가 아까 와가지고 오늘 조금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 이 활을 딱 그는 순간 막 손이 흔들리고 전신 운동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잡생각이 안 나요. 정신 통일하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무용무상. 여기는 홍대에 있는 에로 팩토리.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와서 정신 동의도 한번 해보시고 심신수양도 한번 해보십시오.